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데리고 온 SUV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올류 소렌토 차량이고요. 이륜 2.0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7년식 6만 9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규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이 차량이요 신차 가격이 이제 3천 초반이고 이제 추가 옵션을 다 해놓은 거라서 거의 4천만 원 정도를 주고 사셨대요. 그런데 이제 정말 팔기 싫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판매를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옵션이나 외관 상태를 봤을 때 전국에 딱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주 펄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여기 앞에 그릴부터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환상적이에요. 여기 앞에 전방 센서부터 시작해서 그릴, 엠블럼,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까지 완벽합니다. 진짜 최고 등급의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도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엄청나게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너무 예뻐요. 아래 4구짜리 안개등이랑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진짜 너무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 광택 끝난 지 이게 어제 들어왔거든요. 어제 들어와서 진짜 딱 광택만 한 거예요. 어디 손댄 것도 없고 판금도 하나도 안 했고요. 고객님이 정말 정성 스럽게 타고 와서 지금 오늘 상품만 된 건데 진짜 문콕 하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시작해서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신차인 줄 알았어요. 신차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발판 여기 사이드 스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부식이 하나도 없고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요. 네, 60% 이상 남아있고 그리고 타이어 힐 보시면 와 정말 빛이 나고 잔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더 많이 남았어요. 한 8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에도 잔기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19인치 크로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진짜 빛이 나네요. 뒤쪽부터 빛이 나고 잔기스나 문콕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슉!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5인승이라서 네 이렇게 돼 있고 엄청나게 깔끔해요. 엄청나게 깔끔하고 아래쪽 보시면 네 이제 출고했을 때 차량 지급품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알맞게 공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완벽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패밀리카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접으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불 켜는 게 있어요. 양쪽에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엄청나게 넓어요. 진짜 한 식구들 막 7명까지 앉아도 될 만한 이런 자리예요.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도 될 것 같고 되게 진짜 넓고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환상적인 차량입니다. 정말 누워도 공간이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누웠을 때 어때요?
누웠을 때도 되게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한 4명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 정도는 누울 수 있고 공간이 되게 넓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다. 여기 전동 트렁크라서 슉. 오, 완벽한 자량. 진짜 편리함과 안에 공간적인 거랑 그리고 차량 상태가 진짜 너무 완벽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테일 램프도요. 그냥 신차 느낌 그대로예요. 신차 나왔을 때 그냥 세워놓으신 것 같아. 진짜. 근데 연식 대비 키로수도 딱 알맞고 고객님이 다 손세차로 계속 스팀 세차만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세요. 측면부 라인이 너무 예술이에요.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는지 진짜 장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뒤에 2열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또 색상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2열 공간 딱 보시면 브라운 시트 보이세요? 브라운 시트와 바닥에 코일 매트까지 이렇게 환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브라운 시트도 또 추가 옵션으로 따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뒤쪽에 열선까지 네,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요. 이 브라운 시트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이따가 옵션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네, 암레스트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브라운으로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USB 꽂는 단자가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뭐 기스나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또 어떤 옵션이 가득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순간 휘발유 차량인 줄 알았어. 휘발유 차량인 줄 알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네, 69,875km 탄 차량이고 이제 연식 대비 키로수도 딱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연비가요. 고속 연비가 진짜 한 20km 정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 20km 정도 나온다는 거 진짜 연비 너무 좋아요. 연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쪽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더 옵션이 풍부해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네 엄청나게 깔끔해요. 여기도 되게 신차 같은 느낌이 그대로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센터페시아 보시면요 위쪽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나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차량인데 여기 CD 넣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네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FM AM 소리도 너무 정확히 완벽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독보적인 건데요. 이런 차 없습니다. 네. 짜잔.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에 추가 옵션으로 넣으신 거예요. 고객님이. 이럴 정도로 애지중지하게 타셨고 그 다음에 신차를 구입하셔서 지금까지 다 손세차만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관리를 잘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온도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도 잘 되고,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도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비흡연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여기 콘솔박스. 네, 콘솔박스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오토 스탑, 여기 전자파킹, 여기 오토 홀드 기능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까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게 절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되어 있고,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양쪽 다 전동 시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함을 다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쪽쪽 끝까지 열려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까 이거를 이렇게 눕혔을 때 이것만 열어놔도 뭔가가 가슴이 확 열리고 뜰리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1인 신조 차량의 관리 상태도 좋고, 그리고 지금 신차 가격 대비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자신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구입하시면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땡 잡으신 거라고. 네. 그만큼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소리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을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세누유나 누유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거 엔진 세척도 아예 안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찍는 거라서, 갖고 오자마자 그냥 외관, 광택만 딱 하나, 그것만 하고 바로 찍는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받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진짜 전국에 단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고요. 정말 자신 있게, 정말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서 중간 마진이 없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